색즉시공 동적시색. 이거를 우리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래서 색이라는 개념과 공이라는 개념을 니꼬르 같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로는 이 반야신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냐면, 색즉시공을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공즉시색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색즉시고 공즉시색하고 원문인 산스크리트어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색즉시고 공즉시색의 뜻이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이다 하고는 뭔가 그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다르죠? 이거는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두 개의 그 주어로서 이것이 대등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거고, 이 원문에서 보면 이 현상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는 실체가 없다. 없다. 공. 자성이 공하다. 비었다. 라고 하는 뜻이지 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주어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 색도 하나의 주어고 공도 하나의 주어야. 그죠? 이런 잘못이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하나의 어떤 정확한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깨달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공이라고 하는 게 마치 주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이 무아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현상세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요. 현상세계에는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다. 그것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뜻인 거예요. 자성이 공하다. 주체가 없다. 비었다. 이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이게. 공이 하나의 어떤 뭐 엄청난 그 주어로서 어떤 그러한 뜻을 품은 마치 절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본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은 그냥 현상세계 또는 이런 물질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보조용어. 자, 그쯤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공하다. 자성이 공하다. 현상에는 주체가 없다. 그럼 현상이 뭐예요, 현상. 현상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은
인식되어지는 거죠. 드러난 것, 인식되어지는 것은 주체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왜? 드러난 것, 인식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니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져서 상호간에 인식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야. 왜? 그건 반드시 사라지는 그런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개념, 이 엄청난 개념의 그냥 일부지, 존재.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이 존재라고 하는 요 국한된 개념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커 보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슴에 느껴지고 그럴 뿐인 거예요. 현상은 우리가 이 현상을 표현할 때 우주 현상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까 담배가게 성자 강의할 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그 전부 우주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우주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우주 전체가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바로 이런 존재라는 현상, 그 다음에 이런 그 물질이라는 현상, 그 다음에 생각 같은 그 비존재성의 그런 어떤 현상. 현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요? 현상이야. 존재, 그러면 존재는 뭔가 이렇게 생명체적인 거를 존재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그 눈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존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현상은 그거보다도 다 광범위야. 하여간에 이게 오죽하고 상상으로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현상이라고 합니다. 말, 이거 뭐야? 현상이다. 내가 공중에다 이러는 거, 이거 뭐야? 현상. 그러니까 사람도 그냥 그 현상의 일부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주 현상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수십억 조의 그러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현상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체가 없다는 거로 모든 현상은 곧 허상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나로서의 절대, 즉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현상적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